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골깍스입니다. 아, 지금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바쁘죠? 바빠요. 늘 바쁘고 빠릅니다.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은 제때 밥을 잘 못 먹어요. 저도 지금 이 보시다시피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정선에 왔다가 아, 때를 놓쳤어요. 그래서 지금 정선에 아는 지인 형님이랑 지금 향토 음식, 그 시골 밥상, 한번 간단한 시골 밥상으로 여러분을 함께 지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밥은 죄인하고 먹으면 안 돼요. 지인하고 먹어야 됩니다. 그 향토 음식점이 바로 눈앞에 있어요. 향토 음식점 맷돌바구집. 아, 너무 감사하게 또 오후 3시에 밥을 또 주시니까 감사하네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선 형님이세요. 아, 두부찌개. 두부 전골이죠. 자, 여기는 우리 정선에 사시는 우리 정선 형님.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선 사는 안용현입니다. 아, 형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형님이랑 이렇게 간단히. 멀리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아, 형님, 제가 감사해요. 맞이해서 제가 감사해요. 자, 이렇게 형님이랑 같이. 아이고, 우리 시골 음식, 향토 음식.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반찬 나온다. 고맙습니다. 네. 이거, 예. 이거 옥수수 범벅. 아. 찰옥수수. 찰옥수수를 예. 항상 그 찰옥수수를 쪄가지고 그냥 먹기만 했잖아. 이거는 완전히 여운 그런 거. 여운 그런 껍질을 뺏기는 걸 이제 우리 능금다고 했는데 능금가지고 팥하고 같이 삶으면은 이게 옥수수 범벅이 되거든. 굉장히 건강식품이고. 하는 거를 잘 못하시고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어, 내가 갔다가 이제 내가 쓸어가지고 또 이제 팔고 이러지. 예? 농산물 유통을 내가 쓰러가지고 이게 옥수수 고마워. 하여튼이 갔다가 열심히 마스크를 너무 처먹고 그럼 잡수아 형님 문제 뜨세요. 아유 그래서 이제 형님 받아보니까 아 이제 됐어. 아, 나 미안해가지고 아유, 고맙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두부전골이에요. 두부전골에 만두까지 하나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아, 좋네, 좋아. 영나, 예. 내 친구 전에 배우 건 못 배우는 거야. 배고프시겠다. 아빠, 아, 이게 진짜 신기하다. 이건 강원도에서밖에 안 팔겠어요. 아니지, 뭐 전국에 다 있는데. 특별한 이제 이쪽에는 옥수수가 많이 나니까. 정선차로 옥수수 하면 또 유명하잖아. 정선차로 옥수수가 지리적 표시세 74호인가로 지정을 받아서. 그러니까 지리적 표시세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농산물 하나를 선정을 해서 지리적 표시제라고 합니다.
출가 정선호 누군가 72호인가 74호인가요? 지리적 표시제를 받았지. 본드레도 지리적 표시제 받고 뭐 전국에 가면 그런 게 많이 있지. 그 지역에 완전 쉽게 말해 특산물. 전국에서 가장 좋은 목수. 여기 유학은 뭐 감자. 감자. 강원도 왔어요. 뭐가 안 맞대? 이제 배추. 고령지 배추. 덕상기 갔다 오더라고. 아니 덕상기 아니고 그 바리골 갔다 오더라고. 해 먹었지. 사람은 없지. 물을 볼 때는 없지. 이제 화암에 팔경이 있어. 아름다운 곳 여덟 개. 정선의 팔경이 곧 화암 팔경이거든. 그래서 저기 아래쪽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화암동굴,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영마소, 거북바위, 삼양수, 그 다음에 여기 화표주, 소금강, 그 다음에 저기 모른대,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모른대 앞에 골짜기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 거기 이렇게 해서 8개가 정선의 아름다운 거. 덕상이 안 들어. 덕상이 안 들어가지. 덕상이 안 들어. 아유, 덕상이 주장 먹기지. 엄마야. 이게 들어가. 이게 들어가잖아. 어, 그렇지. 이게 들어가는데? 덕상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 저기 올라가서 이 풍경을 봐야지만, 아, 여기서 왜 그렇게 보는지 알지. 아, 마지막에 광대고. 광대고, 계곡, 광대고. 아이고리 사실 내 아버지는 엄청 꼴에서 내 아버지가 공부했으면 나도 임금 될 수 있을까니까. 아이고 우리 이웃만 대학 교수님이 없고 나는 임금 될 수 있을까. 눈 위에서 나면 끌어내리겠다. 우리 집에 가면 눈이 아주 하얗게 쌓여있어. 아우 그 반입구를 봤더니 눈이 그늘었어요. 햇빛이 비치는 데는 녹았는데 약간 거짓이네. 그냥 무슨 일이 막 눈이 왼쪽. 아니, 며칠 된 거야? 아니, 11월 때부터 온 거야. 돼서 온 거야. 여기는 눈이 오면 녹지를 않고, 녹지 않는 건 계속 가이지. 눈이 많이 한꺼번에 많이 오는 게 아니고. 눈이 딱딱하더라고. 응. 형수, 우리 형이 이래? 몸이 돼야지, 또. 여기. 형수, 좀 이해. 계곡, 그, 이렇게 계곡에 왜 얼음 얼은 거. 5월 달이라도. 5월 달이야. 응. 5월 초대. 내가 갈 때 됐대. 5월 달까지 눈물 뗀다는 말이야. 그리고 한 개만 사내놓으면 되는 거겠지. 정다오 식당에서 정다오 형과 정선의 인심과 함께 식사를 잘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